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업화를 위한 기업의 성장성, 초과 수익을 위한 신성장 흐름, 냉철한 분석으로 산업의 미래를 분석해 흐름을 예측한다. 투자의 어둠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유일무이 국내 최고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요일날 찾아뵙는 김용준입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장은 좀 지수가 좀 올라오는 듯한 모습은 좀 보이지만, 사실 뭐 장 내부를 좀 살펴보면은, 또 막상 좀 답답한 흐름들을 좀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고요. 이제 바닥에서 좀 돌아나오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아직도 바닥에서 좀 헤매고 있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점에서 좀 상승의 연속성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소 이것이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종목들도 좀 있고요. 뭐 그러다 보면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강하게 뭐 치고 나오면서 전혀 예상치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종목들은 좀 혼선이 좀 많이 오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는 이제 2000선에 좀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 2000선에 좀 안착을 했는데, 일단 좀 오늘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좀 장이 엇갈리는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수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소는 한 1.7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뭐 코스닥도 지금 소폭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은, 오늘 확실하게 실적에 대해서 극명한 어떤 반응들을 좀 보여줬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뭐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수급들도 좀 상당히 좋았었죠. 근데 이제 오늘 실적이 뭐 나빴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나빴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졌다. 뭐 그러면서 사실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거의 이제 4%대 정도의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탈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종목이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 중에서 또 한 종목이 이제 있는데 이제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거꾸로 오늘 뭐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제 거래가 좀 많이 실리면서 한쪽은 강하게 올라왔고요. 한쪽은 빠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종목의 차이는 이런 걸 거예요. 뭐냐면 워낙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안 좋다라는 얘기를 좀 계속 하면서,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제기됐었는데, 뭐 다행스럽게 이제 원래 강점을 갖고 있었던, 가전사업부 쪽에서, 역시 실적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동안 가장 발목을 잡았던, 핸드폰 사업부 쪽에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절대적인 뭐 그 숫자가 확 올라왔다기보다는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았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나빴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나 이제 상승폭이 순간적으로 확대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아마도 농협펀드 관련 쪽의 어떤 물량들이 시장을 좀 괴롭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이 올라올 때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빠질 때도 또 가파르게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은 현재의 실적도 예상치에 부합하느냐 예상치보다 좋으냐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예상치보다 좋았다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주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당장 실적은 좋았다 하더라도 예상치보다 나빠질 거다라는 얘기 아니면 앞으로 나빠질 거라는 회사의 주가들은 상당히 좀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적 이슈가 좀 중요한 어떤 시장의 어떤 얘기거리가 좀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나타났던 특징들이 하나가 뭐냐면 여지껏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거래소에 비해서 이제 코스닥이 이제 강한 상승을 보였죠. 이제 이 구간까지는 전체적으로 중소형주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대형주 쪽은 그만큼만 상승을 못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오히려 대형주 쪽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최근에 오히려 보면은
이 구간만큼은 어쨌든 간에 대형주가 좀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종목을 보니까 오늘은 이제 그 지수가 빠졌다기보다는 종목들이 좀 많이 흔들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이 그 지수의 그 변동폭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흔들리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제 그 중소형주가 그동안 단기적으로 상승한 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대형주에 대비해서 차별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가 이제 그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논란이 있으면서 다시금 또 중소형주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중소형주의 그 장세가 그러면 여기서 또 마무리되고 끝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니라고 일단 보여지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종목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패턴의 종목들을 좀 찾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바이오도 이제 똑같은 바이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른 바이오들이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종목별도 아마 다르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그래도 그 일반인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개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크리스탈 같은 건데요.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쨌든 바닥에서부터 보니까 한 8,700원 정도. 사실 이 당시까지는 오히려 바이오 쪽에서 다른 바이오 쪽이 좋을 때 얘는 거꾸로 제대로 반영을 못 해줬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히려 최근에 보니까 다른 바이오들이 좀 주춤하고 꺾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이제 느닷없이 이렇게 좀 치고 나오는 이런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또 뭐가 있나를 좀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마크로진이라는 종목이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더라는 거죠. 자, 이제 바이오들도 좀 패턴이 조금씩 바뀐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이 종목이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하고 얘네들의 움직임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또 이제 뭐 DNA 링크 사실 뭐 이런 종목들은 DNA 링크는 사실은 이제 바이오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DNA 링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0,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40% 정도 이제 상승을 하는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바이오 쪽은 아니지만 헬스케어 쪽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가벼운 종목이긴 한데요.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지금 최근에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바이오 쪽의 그 지금 종목들이나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알고 있던 종목들하고 이제 종목들이 서서히 바뀌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때 장은 새로운 어떤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아바텍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장의 어떤 중심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가볍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바닥에서 거의 한 두 배 정도 올라오는 패턴들을 좀 보였죠. 그리고 뭐 그 또 뭐 비아트론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과의 움직임과 좀 다르게 얘네들은 좀 바닥을 좀 강하게 틀고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조만간 이런 것들이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읽혔을 때는 아마 그 변화들이 좀 확실하게 나타날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중소형주의 종목의 변화 그리고 기관의 포트 변화 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보는 시각들을 좀 어떻게 보셔야 될 것 같냐면. 분명히 지금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쪽이 좋아진다라고 보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보면 SK하이닉스가 오늘 나온 실적 갖고 주가가 빠질 내용은 아니었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종목의 세대교체가 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한 방향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종목들이 좀 변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적 이제 그 바닥권에서 종목들은 좀 탄탄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물론 내 종목이 지금 이런 패턴들을 못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종목의 내용만 확실하다고 한다면 아마 곧 반응들이 나타날 거고요. 특히나 실적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면 분명히 좀 종목들의 변화는 확실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오늘의 장의 특징 내지는 시장의 방향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하다가 만 개 있죠. 표적 항암 치료제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익을 말하다 해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관련주들 여기에서 좀 현재 상황의 고평가냐 아니면 지금 뭐 그 매수 가능한 영역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앞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표저감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표저감 치료제에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표저감 항암 치료제라는 것은 결국은 암을 발생시키는 이 세포 자체를 직접 처리를 해서 부작용을 좀 줄인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에서 지금 처리하는 방법론에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호 전달 억제 방법. 그러니까 암세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커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커가거나 이제 그 늘어나거나 하는 것들, 이런 거를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 신호 전달을 하는 경로가 있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어떤 그 성장을 하거나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신호 전달을 하는 경로가 있는데, 이거를 억제시키는 거죠. 이거를 억제시켜서, 암세포가 이제 증식하는 걸 막는 방법. 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게 이제 유방암 치료제 중에 허셉틴 같은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혈병 치료제, 글로백,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요러한 형태로 해서, 백혈병 치료제, 유방암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나오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표적암 치료제 방법들이 신생혈관 형성 억제제. 그러니까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혈관 자체의 형성 자체를 차단하겠다. 뭐 그래서 이제 이쪽에 관련돼서 지금 약이 나온 거는 뭐 대장암이나 신장암, 뭐 이런 쪽에 있고 아비스탄, 슈텐, 뭐 넥시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면역 치료제라는 것은 암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 자체를 유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포 사멸 유도제. 그러니까 암세포의 세포 사멸을 유도해 갖고 세포 증식 자체를 차단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표적암 치료제의 접근 방법이 요러한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표적암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해 봐야 되는데요. 분명히 이제 표적암 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는 지금 방법들이고, 그 기존 암세포를 치료하는 방법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들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항암 치료를 두 번 받는다, 세 번 받는다, 네 번 받는다 그랬을 때, 뭐 심한 경우에는 머리도 빠지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러는 어떤 부작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이 그 암 치료하기 이전에 몸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암의 치료 방법은 결국 이쪽으로 좀 가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항암 치료제를 만들어낸 데가 이제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종근당 쪽에서 먼저 만들어낸 데가 있고요. 예. 종근당 쪽에서 항암 치료제 중에서 뭐를 만들어냈냐면 캄토벨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좀 안 나와가지고. 예, 캄토벨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사실은 이제 SK 케미칼이죠. SK 케미칼이 신약을 만들어내긴 몇 개 만들어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눈에 확 띄게 어떤 성과들을 좀 내지는 못했는데 얘네들도 항암 치료제 중에 썬플라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신약이 이제 뭐 항암 치료제니 뭐니 해가지고 나왔던 게 전체적으로 20개 정도 내외고요. 사실은 이것들이 이제 상업화에 성공을 못하면서 사장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으로까지는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장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종근당의 캄토빌 같은 게 거의 이제 사장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사실 항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확 이렇게 그 공격적으로 좀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쪽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이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놓는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그 표정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4개 내지 5개 업체 정도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내용을 좀 요약해놓고 종목들을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JW 중해제약. 예. JW 중해제약은 뭐냐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좀 안 보일 것 같아요. 가운데 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요쪽 관련해 갖고 조금 의미 있는 좀 진전들이 좀 있는 게요. JW 중해제약 이게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가 이제 그, 일양약품에서 만든 겁니다. 일양약품은 급성이 아니라 만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그리고 대웅제약에서 만든 거죠. 대웅제약에서 만든 거는 예. 대웅제약에서 만든 거는 두경부암. 예,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 놓고요. 두경부암 관련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미약품에서는 한미약품에서는 비세표 폐암. 예. 그리고 이제 한 군데가 더 있는 게 이제 그 부강약품이죠. 부강약품은 위암입니다. 예. 자, 이제 사실 뭐 저희들이 그 이쪽 이제 전문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잘 내용들을 좀 알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그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게 이제 그 대충 이제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 부분이 그 이제 이게 만약에 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걸리게 되면은 아주 사소한 어떤 그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제 그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게 되면 피가 계속적으로 출혈돼 가지고 멈추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은 이 피가 계속적으로 출혈되는 것 때문에 결국 사망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조혈모세포라는 게 이제 혈액 세포를 만드는 거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에서 조혈모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과다 증식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백혈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골수라는 얘기를 하죠. 뼈 안에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뼈 내부에 이제 골수라는 게 있는데 골수 안에는 백혈구 그리고 이제 그 적혈구 혈소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이쪽에서 비정상적으로 백혈구가 이제 백혈구가 과다하게 증식을 해 가지고 결국 현재 있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자체에 생성 자체를 억제시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백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백혈병 중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그 이쪽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래서 이제 JW 중해제약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냐면 지금 현재 임상 이상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게 지금 이제 그 만약에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2016년도 정도 기준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2016년도 정도에 이게 이제 거의 완성되는 걸로 일단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쪽 시장이 거의 30조 정도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30조 정도 시장인데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 3% 정도만 점유를 한다고 해도 얘네들 매출 1조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그 FDA 임상 자체를 일상을 돌입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관련 업체들 이쪽 암센터하고 지금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 대한 기대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양약품 같은 경우도 현재 임상 이상까지는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임상 이상까지는 완성을 한 단계고,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이 만드는 비세포 표폐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폐 안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이제 그 한미약품이 지금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이거는 지금 요 부분에 지금 현재 그 진행 상태는 지금 임상 일상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강약품에서 하는 위암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강약품의 위암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 정도가 지금 진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상 이상 단계가 진입된 거고. 그리고 대웅제약에서 두경부암. 두경부암이라는 게 이제 사람의 쇄골 위쪽에서 발생하는 암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두암, 뭐 상액암, 뭐 설암, 후두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두경부암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암이 어느 쪽에서 이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뭐 대웅이니 한미니 뭐 일양약품이니
뭐 JW 중해제약이니 부강약품이니 다들 이제 기대치는 좀 높아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만약 정말 현실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아마 주가에 좀 상당한 기여를 할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약 그 신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나오거나 쉽게 통과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데까지는 상당한 고통을 기본적으로 감내하면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주가 흐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한미약품이 가장 그 덩치가 좀 큰 거기 때문에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이게 그 어떤 그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좀 상당히 어렵다고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고 아직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최근에 좀 움직이는 것 같은 게 이제 부강약품 같은 게 조금 움직였던 부분이 좀 있어요.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서서히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몇 가지의 좀 기대치들은 부강약품 내부에 좀 존재하고 있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보이는데 다른 제약주에 비해서는 이렇게 뭐 주가의 흐름이 빠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일단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만약 저런 것들이 어떤 제대로 어떤 그 반영을 할 수 있는 현재의 어떤 시가총액 정도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주가도 바닥권에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저런 것들의 그 기대치들이 충분히 반영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저런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좀 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들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관심권에 놓고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대 기준으로는 거의 이 정도면은 뭐 하방을 좀 잡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차트 모양상으로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는 모양은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업체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고 만약에 2016년도에 저게 완전히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매출 구조나 모든 거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다. 뭐 그래서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번 좀 우리가 좀 관찰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대응제약 또 뭐 그렇게 뭐 나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사의 내용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가 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지금 이제 6만 원 정도에서 또 얘네들이 또 갖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이제 그 줄기세포 쪽에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가 지금 내용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뭐 대웅제약 정도는 좀 지켜볼 좀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지금 신약들을 갖고 있어요. 회사 내부에 이미 신약 개발을 완료해 놓은 게 한 두 개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잘 반영이 안 되는 게 실질적으로 매출로 좀 연결을 하거나 돈 버는 쪽으로 아직 연결을 못 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마 하나라도 그러니까 신약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라도 좀 터져 준다면 뭐 주가에 대한 재평가 작업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부강약품 그리고 뭐 대웅제약 근데 부강약품은 약간 좀 진행형이라서 좀 단계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있고요. 그리고 한미약품은 뭐 이것만 갖고 움직이긴 좀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은 JW 중해제약, 일양약품, 부강약품, 대웅제약 뭐 이런 것들 다 관심권에 좀 놓고 보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자 요번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지난 시간에 하던 부분을 다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다시 화장품과 관련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장품에 대한 내용들 먼저 그 지난 시간부터 좀 수익을 말하다 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자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일단 중국 관련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내 화장품 시장은 거의 이제 시장이 꽉 찼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시장을 더 이상 늘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내 시장에서는 고급 브랜드 쪽으로는 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가 하고 LG 생활 건강 뭐 이런 것들이 거의 그 잡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브랜드샵이라고 해갖고 뭐 미샤, 뭐 페이시샵, 뭐 이니스프리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면서 브랜드샵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거의 이제 시장들이 거의 꽉 차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시장에서 분위기를 한번 띄웠던 게 뭐냐면 중국 관련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화장품들이 이상한 현상들을 좀 보였죠. 그러니까 몇 개의 종목들을 좀 보면요.
최근에 이제 그 꾸준하게 올라왔던 종목도 있지만 최근에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한국화장품. 예. 한국화장품 같은 게 그 단기에 이제 초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동안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종목이 있었던가 하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단기 급등을 해 버리면서 요번에 이제 그 중국 관련 부분을 이제 확대시켰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코리아나. 예. 코리아나 같은 게 이제 그 역시 이런 코리안입니다. 예. 코리아나 역시도 최근에 이제 그 상당히 급등을 했던 패턴들을 좀 보였는데 전통적인 어떤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제 꾸준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을 발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봐야 될 게 결국은 해외 진출이죠. 국내 시장에는 한계가 노출됐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고 해외 진출 중에서 특히나 이제 요 부분을 좀 잠깐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화장품 시장이 전체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게 지금 거의 이제 그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이 세계 3위, 그러니까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 3위 시장이다. 근데 규모 면에서는 지금 260억 불 정도 되는데 이 국내 시장 규모로 한 3.4배. 근데 1인당 화장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비용 자체, 그러니까 한 사람당 화장품 사용하는 비용이 17.7불 정도. 그러니까 18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요거 기준으로 보면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생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걸로 일단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화장품 시장이 미국 다음에 중국이 2위 정도로 커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업계는 중국 쪽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냐. 이게 지금 최근에 가장 큰 화두로 지금 작용을 하면서 화장품 업체 역시도 지금 중국 시장을 어떻게 뚫을 거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그 방안들을 찾고 있고요. 이미 상당 부분 거점을 확보한 회사도 있고요. 거점을 확보 못한 회사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장품 업체를 하나씩 하나씩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모레퍼시픽, 아모레 사실 뭐 상당히 주가가 이제 그 163만 원 정도이고요. 뭐 시가총액도 거의 이제 10조에 다다르는 회사니까 뭐 사실 화장품 업체에서는 가장 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LG생활건강 그리고 이제 아모레 퍼시픽인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면서 국내에서 완전히 지금 기반을 잡았고요. 이게 아마 한 10년, 20년, 30년 보면은 중장기 차트가 엄청난, 이건 이제 신규 상장을 다시 분사를 해서 해갖고 좀 이렇게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 여기서 보면은 만 원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몇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 아모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10조에 다다르는 회사인데, 자,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이 과연 이 주가 형성이 맞냐라고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금 받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시가총액이 10조입니다. 10조인데, 지금 올 예상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4,500억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을 때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가치 평가에 플러스 알파의 성장성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럼 이게 적정 주가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업이익이 4,500억 정도면 여기다 10을 곱하면 4조 5천억이 나와야 되죠. 4조 5천억 정도면 지금 현재 이거를 갖다가 올해 이제 영업 예상이 이제 그 4조 5천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올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퍼가 한 20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퍼가 20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퍼 20을 줘도 괜찮아요. 근데 퍼 20을 주는 거는 성장 중에 있는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최소한 현재 벌어들이는 구조를 중국에서 이만큼 벌어들일 수 있는 판을 짜놨어야지 이거에 대한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지금 중국 쪽에서 그 진출을 해가지고 가장 많은 그 점포를 갖고 있는 데는 맞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근데 지금 현재 얘네들 지금 매출 구조로 보니까 17%만이 지금 해외에서 매출이 나와요. 그리고 거의 80%대 이상이 국내 쪽이고 국내 쪽이면서도 백화점 쪽에 대한 비중들이 좀 높은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해외 쪽에 대한 비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고,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주가는 분명히 고평가 영역이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한 것은 분명히 뭐 때문에 상승을 한 거냐면 중국 관련 프리미엄을 상당 지금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결론적으로 86만 원에서부터 160만 원이니까 이 고가주가 지금 주가는 두 배 정도 올라왔다고 한다면 최소한 중국발 모멘텀이 강력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은 지금 충분히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과매수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화장품 관련 주 중에서 거의 대장주적인 아모레퍼시픽의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가격 조정을 좀 충분히 받고서 좀 다시금 좀 접근하는 게 좀 좋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 생활 건강입니다. LG 생활 건강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치약으로 많이 알죠. 치약 쪽. 그래서 얘네들 사업부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크게 사업부는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 생활용품 그리고 또 이제 화장품 그리고 음료 쪽입니다. 자, 근데 LG 생활건강이라는 회사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얘네들은 어느 정도 지금 성장이 정체돼 있어요. 전년도 영업이익이 뭐 한 4,900억인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5,100억이다. 거의 이제 성장을 멈춰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용품 쪽에서는 거의 이제 1위죠. 국내 1위인데 화장품은 2위입니다. 근데 화장품이 사실은 절대 매출이 그렇게 큰 구조가 아니에요. 내부에서 보니까. 근데 얘네들이 원래 이제 기존에는 전략이 뭐냐면 고급 화장품 쪽으로 형성을 했는데 시장의 그 어떤 규모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페이스샵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5천억대 가까운 돈을 주고 이제 인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샵이 점포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700개 이상 될 겁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더 이상 시장을 키우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LG생활건강에서는 얘네들을 인수한 게 통째로 인수한 게 뭐냐면 전체적인 시장을 한 번에 잡아버린다라고 해서 통으로 그냥 사버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화장품의 위치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고요. 음료 쪽도 거의 보면은 코카콜라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해태 음료입니다. 원래 이제 코카콜라라는 게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전국의 우리나라 판권을 4개로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 경기 쪽과 뭐 기타 지역과 어느 쪽과 갔는데 원래 서울 경기 쪽을 갔다가 두산에서 가지고 있다가 두산에서 IMF 직전에 다시 코카콜라에다가 매각을 했고요. 얘네들이 직접 들어와서 운영을 해본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LG에다가 넘기면서 LG가 이제 그 코카콜라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료 쪽에서 이제 해태 음료.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음료 시장 쪽에서는 지금 이제 2위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LG생활건강이라는 회사는 어떤 형태로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냐면 기존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M&A라는 걸 가지고서 그 시장을 사버리는 거죠. 통째로. 전체적인 어떤 음료 시장을 사버리거나 화장품 시장을 사버린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얘네들이 그 기반이 뭐냐면 페이샵을 기반으로 중국 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이라는 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가 브랜드가 들어갔을 때는 물류 비용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그 전체적인 땅이 한 500km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하고 중국 같은 나라하고는 이제 물류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물류에서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몇몇 도시에 그 집중되는 상황밖에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페이샵을 가지고 어쨌든 지금 중국 진출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아모레만큼은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만약에 LG생활건강이 이제 중국 쪽에서 제대로 좀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면 아마 좀 변화는 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뭐 지금 수준은 주가는 뭐 이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바닥권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실적 기준으로는 지금 싼 주식은 아니에요. 올해 지금 예상이익이 5천억 정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 그리고 아까 이제 음료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 이 다 묶여서 이제 5천억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7조 5천억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보면은 그 아모레에 비해서는 싸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그 음료 시장이나 생활 건강 시장을 갖고 이제 평가를 하긴 어려우니까 이 화장품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아모레보다 이제 고평가돼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아모레하고 차이가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정말 진입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이익 기여도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어느 정도 그 점포를 깔아놓고 장사를 했을 때는 오히려 중국 쪽에서의 성장성은 이쪽에서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코스맥스를 좀 보겠습니다. 예, 코스맥스 잠깐만요. 예. 자, 코스맥스가 사실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똑같이 말씀드렸을 때 화장품 주 중에서, 한국 화장품이나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단기 급등을 했던 거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패턴을 보였고요. 역시 얘네들도 중국발 기대감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맥스는, 대체로 이제 뭐를 하는 애들이냐면, OEM과 ODM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뭐 ODM하고 OEM하고 보면은 어쨌든 그 자기네 상표를 부착하지 않고 생산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한번 설명드렸지만 ODM과 OEM의 차이는 뭐냐면 제품 기획이나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가느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OEM은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OD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름에 어떤 이런 타켓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제품 개발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 공장 쪽으로 해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은 일단은 충분히 지금 기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그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에서 젤 아이라이너 요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여자들 눈 그리는 거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요쪽에서는 어느 쪽에도 지금 납품이 가능한 쪽에서 상당히 좀 부각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 올해 매출이 이제 3,7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얼마 정도가 예상되냐면 310억.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지금 거의 8,300억.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봤던 아모레나 LG화학하고는 또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실은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성장성을 준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대부분 생산 라인들을 거의 안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생산 라인들을 거의 안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OEM, ODM 하는 애들이 사실 굉장히 수혜를 입는 쪽은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그렇게 뭐 싼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 건들기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제 중국 관련 붐을 한번 타면서 대부분 고평가 영역에 좀 들어갔는데 오늘 가장 중요하게 들으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얘네들의 경쟁력이 뭐냐를 좀 들으셔야죠. 경쟁력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시 이제 한국 콜마입니다. 네. 콜마도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약간 변화들이 좀 생긴 게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잘 올라가던 것들이 꺾이는 게 지금 이제 아까 거꾸로 보면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애들이 이렇게 치고 나오는가 하면 그동안 올라왔던 것들이 이렇게 꺾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종목이 이제 세대 교체나 방향 교체가 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한국 콜마 역시도 지금 이제 어느 쪽으로 보시면 되냐면 얘네들도 이제 그 OEM하고 ODM 쪽을 주로 많이 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이제 시가총액은 4,400억. 그러니까 올해 매출은 4,4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55억.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가 나와야지 적정하냐면 아까 이제 그 아모레 기준으로 봐도 한 7천억 정도 나오는 게 이제 적정한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입니다. 1조기 때문에 퍼 기준으로는 지금 거의 30배 가까운 퍼를 지금 보이는 거죠. 올해 실적을 감안한다 그래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프리미엄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 화장품 쪽의 수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하고 회사 내부의 사업부 중에서 제약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 일정 부분은 프리미엄을 좀 준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결코 싼 부분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상당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이제 꺾이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다려 보셔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지금 대부분 고평가되어 있는데 왜 굳이 화장품을 얘기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중국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히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서 종목에 대한 정확한 방향들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지금 빠질 때 일부 종목들에 대한 체크들을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저 종목 중에 최근에 좀 많이 못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AVCNC라는 종목인데 사실은 다른 화장품 주에 대해서는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그래도 이제 오늘 기준으로 3,500억 정도 되고요. 올해 4,7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52억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영업이익이 52억밖에 안 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금 현재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AVCNC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미샤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샤를 하는 데고요. 페이시아프하고 해 가지고 거의 양대 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쪽이 국내 시장의 한계 때문에 국내 사실 화장품 시장 환경이 좋은 건 아닙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 환경 때문에 마케팅 비용 지금 많이 하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적이 좀 돌 걸로 좀 생각을 했는데 실적이 도는 게 좀 지연됐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을 계속 키워가는데 연간 기준으로 중국 쪽의 성장률이 30% 정도씩 나옵니다. 자, 그러면 30%면 엄청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숫자가 필요한 거죠. 절대 숫자가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 3,500억짜리에서 10억에서 30% 늘어나서 13억 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간 지금 빠른 속도로 중국 시장을 지금 침투를 하고 있고요. 얘네들도 역시 지금 이제 모든 화장품 업계의 눈길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국 중국 시장을 어떻게 지금 선점할 거냐라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는 거고 국내 역시도 거기에서 살아남는 업체들이 결국은 앞으로 주가도 재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잘 자리 잡는 화장품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한번 해줘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AVCNC 같은 경우는 뭐 당장 크게 주가가 움직이기 좀 어렵고요. 요번에도 주가가 반영이 안 됐지만 그러면 딴 거 다 올라갔는데 얘만 안 올라갔으니까 이제 얘 만 갈 거 아니냐라고 보실 건데 아직까지는 그 중국 관련 부분에 대한 부각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뭐 주가를 재평가하기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좀 지루한 패턴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주가 수준에서 거의 이제 바닥은 좀 확인한 것 같고요. 최저 바닥은 뭐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바닥 확인됐을 때 어떤 변화들이 좀 생긴다면 그때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닉입니다. 제닉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마스크팩이죠, 마스크팩. 원래 얘네들도 이제 OEM, ODM을 하던 애들입니다. OEM, ODM을 하던 애들이 이제 마스크팩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주가가 이제 상당히 올라왔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게 이제 하이오미팩이라고 이제 많이 들었었던 거죠. 예. 자, 하이오미팩인데 이제 팩은 보면은 세 가지로 본다고 합니다. 천연 셀룰로스 팩 하고요. 그리고 하이드로겔 팩,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3세대 팩이 바이오 셀룰로스 팩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하이미 팩은 2세대를 이제 지나갔고 이제 3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3세대 쪽이 지금 이제 국내에서 거의 주류가 되는 거고요. 지금 2세대 쪽은 지금 중국 쪽을 이제 빨리 진출을 했어야 되는데 좀 지연됐다는 거.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제대로 반영을 못한 거고요. 아마도 3세대 팩이나 2세대 팩을 같이 묶어서 중국 시장을 진출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제대로 좀 다시 봐줘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KCI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KCI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 쪽입니다. 화장품, 샴푸, 린스, 뭐 이쪽에 들어가는 첨가물이라고 하는데, 폴리머하고 계면 활성제라는 거를 하는 데고요. 이쪽은 사실은 지금 시가총액 대비로, 지금 주가, 지금 이제 실적 대비로 시가총액은 지금 상당히 큰 겁니다. 근데 워낙 이제 향후에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경기를 안 탄다는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되면서, 다국적 기업사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매출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지금 좀 부각시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랜드까지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히알루론산이라는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제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보습 쪽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 이제 싸움이 그겁니다. 이제 히알루론산을 어떻게 피부에 침투시키는 방법들을 잘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 한동안 이제 그 화두가 됐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히알루론산이라는 어떤 원료를 갖다 공급하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알부틴이라는 미백 쪽 이쪽에 대한 것들. 그래서 얘네들은 그 어떻게 보면 천연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1위 업체이고요. 주가는 좀 상당히 많이 그 진행은 한 거 맞아요. 주가는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한 거는 맞는데 이제 그 최저 바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일봉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아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거의 이제 그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한 10배 정도 좀 상승을 했는데 이런 기간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은 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 지금 현재 이게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갖고 충분히 좀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얘네들이 지금 쓰는 이 원료들이 채택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제 당장 아모레하고 이제 LG생활건강 뭐 이런 데들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채택 비율을 좀 높이려고 하고 그러다고 본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쪽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이제 다시 한번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쫓아가면서 산다면 크게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고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좀 많이 빠졌을 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장품에 대한 전반적인 종목들을 좀 같이 한번 봤어요. 근데 화장품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들 많이 올라왔고 사실 지금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한번 물건을 구입하고 상당 기간 쓰다가 이게 망가지면 다시 쓰는 어떤 제품 교환 사이클하고는 좀 다르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생활용품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매출이 좀 올라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은 만들었다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더 커지기가 어려워요. 국내 시장은 더 커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품 종목을 분석할 때는 철저하게 중국 시장을 어떻게 진출해서 거기서 어떻게 교두보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정말 어떤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그림들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해지면서 실질적으로 매출로 가시화되는 시간들이 가까워진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좀 다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 LG생활건강 이런 것들에서 봤을 때는 걔네들은 올라가는 좀 한계가 있을 거고요.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그동안 안 좋았는데 앞으로 중국 진출을 하면서 새롭게 시장을 열 수 있는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뭐 AVCNC나 뭐 제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침투를 어떻게 하느냐, 뭐 아니면 바이오랜드는 좀 기간 조정을 받거나 어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 작업들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하여튼간 전체적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관련 종목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목요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